마지막 아... 양팀 선수들 입장해 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5대 3으로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마지막인데? 사촌 동생이랑 같이 나왔으니까 딱 한 번만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이것도 추억이니까 네. 한번 이기고 싶다. 우리 효리 씨가 네. 경기 때도 이기는 게 버릇이래요. 승부욕이 엄청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포부와 선전포고 한마디씩 하시고 오케이. 야. 오늘 경기에 임하듯 우승하겠습니다. 아, 우승하겠습니다. 경기에 임하듯 거리론 가자! 자, 좋습니다. 마지막 대결 선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새샘 트리오 선배님의 나성의 가면. 아, 나성의 가면. 아, 명곡이죠. 나성의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저희는 은퇴. 가은 언니의 만내딸 준비했습니다. 오! 만내딸. 맞아요. 죄송합니다. 코뿌리기예요, 코뿌리기.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가끔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 자, 우리 그 두 분은 인터뷰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불리한 아니, 저 봤던 그림이라서. 말하게 해줘요, 이거. 좋습니다. 자, 노래 제목이 어떤 노래입니까? 네, 마지와 막내가. 어,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너무 웃겨요. 마지와 막내가 만나서 막내딸. 아, 막내딸. 화이팅! 화이팅! 오는 그런 딸 아니죠.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땡 잡았어요. 여러분의 막내딸이죠. 비바람 세차게 불어서 힘들고 지치는 날에는 내 어깨 빌려줄게요. 얼씨구 잘 쉬고 지워자. 더우실 어깨 좀 추면서 날 찾아오시면 돼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딸 아니죠. Hey!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Hey!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 없어요. 여러분의 막내 딸이 그런 딸 아니죠.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땡 잡았어요. 여러분의 막내 딸이죠. 이 바람 세차게 불어서 힘들고 지치는 날에는 내 어깨 빌려줄게요. 얼씨구 잘 쉬고 지워자. 다들 어깨 좀 추면서 날 찾아오시면 돼요. 엄마 막내딸.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딸 아니죠. 사랑과 애교를 품은 그런 딸 맞아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 없어요. 여러분의 막내딸이죠. 제가 바로 하루 땡 잡았어요. 오케이, 됐어. 됐다. 네, 됐다. 자, 막내딸 점수 확인. 자, 막내딸 점수 확인. 오케이. 29점. 아, 또 마지막에.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기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 우리 함께 신나는 노래 같이 네. 불러보시죠. 나성으로 가자. 화이팅!
소식을 전해줘요. 두비두바 두비두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낸 날들은 잊지 말아줘요.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두비두박 두비두박 안녕 안녕 내 사랑.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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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우세요. 두비두바 두비두바 꽃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어보네요. 낯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두비두바 두비두바 예쁜 차를 타고 행복을 찾아요.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100점 가죠? 자, 점수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오! 점수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오! 끝났어. 와! 야, 마지막에 동점을 만들었어. 드라마를 또. 와.